부야. 자, 2014년도가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예전에 정말 양질의 게임들을 많이 맛볼 수 있었던 그 엄청난 대회 1맵 1치킨 쭈꾸루 대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수! 근데 1맵은 이제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라졌죠. 1맵은 아니고 그냥 1치킨 알만툴 게임잼 2024년도. 일단 대회 일정부터 하나씩 좀 얘기를 드려볼까요? 맘마매야. 뭐 이제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쭈꾸루를 좋아하시는 분들, 게임 제작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대회에서 아주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대회인데요. 예전에는 맵 하나만 가지고 만들었어야 하는 그런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정해져 있는 주제만을 가지고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대회예요. 키워드는 1월 29일 오후 2시에 공개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제도 제가 정했어요. 뭐 자세한 일정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쪽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대회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참가 신청 폼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1월 22일까지 참가 신청 폼을 작성하면 대회 기간 도중에 스토브 인디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가 신청 폼이 없어도 참여는 가능한데 스토브 인디에서의 제공하는 혜택은 받으실 수 없다는 점, 그러니까 가능하면 꼭 참가 신청 폼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대회 설명하는 문구에 디스코드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양식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번에도 청강대에서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있네요. 저번 대회와 마찬가지로 19세 미만 참가자들한테는 신청을 따로 받아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 콘텐츠 스쿨 재학생분들과 함께 같이 상의를 하면서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총 10팀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여러가지 문의 사항은 여기 아래쪽에 나오는 이메일 주소와 트위터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코드도 있네요. 퇴사한 지 곧 1년 다시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쭈꾸루는 그렇게 무거운 게임이 아니잖아.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뭐 물론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본인이 아이디어가 있고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면은 과감하게 도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기회 정말 흔치 않아요.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지. 망설이고 있다가 뭐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그냥 흘러가기만 하면은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표출되는 일이 과연 언제 오겠냐 이거지. 한번 해봐. 떨어져도 괜찮잖아. 뭐 잃을 거 하나도 없다고. 으야. 이번 대회에 출품된 게임은 본인의 창작자 이름으로 스토브 인디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업로드된 게임들은 무료 데모 게임으로서 스토어 페이지가 개설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자유롭게 다운을 받아서 플레이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게임을 만들면 RPG 메이커 제작자 디스코드 서버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세한 그 형식 공지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고, 행사 일정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대회 시작은 1월 29일, 대회 마감이 3월 2일, 그리고 대회 심사하고 회의하는 기간은 3월 16일까지, 대회 결과 발표가 3월 23일입니다. 생각보다 좀 기간이 되게 길어졌네? 그만큼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실수록 제가 너무나도 게이득이니까요. 내가 아주 맛깔나게 더빙해줄게.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수상 분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겠죠. 예전과 마찬가지로 대상, 스토리상, 게임성상, 그래픽상 일단 네 개의 상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그 밑에 보다 많은 분들에게 특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봐! 니네가 봐! 내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돼! 대상은 제가 후원하는 금액인 100만 원
무려 100만원의 상금을 가져가실 수 있고 각각 세 부문에는 각 20만원 후원금이 많아지면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대상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외에 다른 보수적인 상들은 각각 10만원씩 상금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상작 발표는 3월 23일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텀블벅 사이트를 개설했고요. 이 대회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텀블벅 사이트에서 후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펀딩은 1월 12일부터 시작해서 2월 12일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일정 이상 금액을 후원하시면은 이 대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굿즈들도 상품으로 드리고 후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대회인지 아직 잘 모르시거나 완전 처음 듣거나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대표적인 작품 몇 개만 알려줄게. 저번에 굉장히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었던 에로우키 에러, 이거 엄청나게 많은 유명 유튜버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 대회 출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도 꽤 재밌게 봤던 교원 영색도 대회의 출품작이었고 디펙티브 맞아. 제 영상 제목으로는 불량품을 위한 세상은 없다 라는 영상 제목을 가지고 있는 디펙티브, 이것도 진짜 완전 명작이었죠. 이것도 그렇고 지금 꽤 유명해진 쭈꾸루 게임으로는 어 위크 있습니다. 강아지를 잃은 슬픔을 다룬 쭈꾸루 게임, 저도 그거 플레이하면서 진짜 엉엉 울었었죠. 자, 지금 딱 들어보면 라인업이 미쳤죠. 이런 엄청나게 재미있는 좋은 게임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나온 작품들입니다. 이번 대회에도 어떤 명작들이 나올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텀블벅 사이트에도 후원 부탁드려요.